그런가 하면 요즘 남해안에서는 봄철 별미인 도다리 쑥국을 맛볼 수 있는데요. 바다에서 잡은 싱싱한 도다리와 갓 올라온 쑥을 함께 끓이면 겨우내 까칠해진 입 안에 봄맛이 가득해집니다. 정성우 기자입니다. 경남 통영 한산도 앞바다. 어선 한 척이 그물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둥근 머리와 납작한 몸에 짙은 암갈색 반점이 특징인 도다리가 심심찮게 올라옵니다. 도다리는 봄철 남해안을 대표하는 어종으로 자연사는 수확량이 많지 않아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12월과 1월 금어기가 끝나고 도다리 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이달 중순부터 4월까지 제철을 맞습니다. 2월 1일부터 이제 도다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산란을 하고 난 이후에 새살이 오르기 때문에 만미가 좋습니다. 바다에서 도다리를 잡는 동안 육지에선 섬 아랑내들이 갓 올라온 쑥을 캐느라 분주합니다. 3월에 나는 쑥은 잎이 여리고 향이 강해 생선의 비린 맛을 잡아주고 국물 맛에 깊이를 더하는데 도다리 쑥국은 봄철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봄에 이 계절에 도다리가 되게 귀하면서도 쑥도 막 올라오고 해가지고 먹으면 몸에도 좋고 맛도 있고 한 데서 일부러 먹으러 여기 왔어요. 바다와 들의 봄이 어우러진 도다리 쑥국. 어느새 성큼 다가온 봄 기운을 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